예, 오늘은 2024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주일인데 성경에 수많은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왕궁을 짓고 위대한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솔로몬에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주었고 땅의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솔로몬은 평화, 한 번도 솔로몬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웃나라가 조공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서로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금은 보화를 가져왔고 곡식을 가져왔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많은 값어치 있는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 영화를 누렸고 그가 세상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그는 지혜자여 능력자여 왕이여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일하는 사람도 많고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은금도 쌓아놓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도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남녀를 불러다가 매일 잔치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든 것이 솔로몬보다 더 장성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2024년 한마음교회 우리 여러분에게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오늘 그래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서 중요한 날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자기 자녀들과 가정과 온 나라 백성들 통치권자여 왕성한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인 그가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법, 네 어미의 법을 훈계를 떠나지 말라.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은 세계 역사 이래 가장 빛나는 업적, 가장 화려한 삶,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네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아들에게 교육하고 믿음으로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네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네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것이 너는 바로 그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네 목에 옛날에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도 이 목걸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솔로몬 시대에도. 그 시대에는 가장 좋은 게 금이에요. 그 목에 금사슬이다. 그래서 이보다도 더 솔로몬이 어머니를 섬기고 효도하는 자식에게 주는 말씀의 복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내 목에는 금사슬을 둘렀으니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헬라어로 존중하라, 칭찬하라, 귀하다, 높이다, 부모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최고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를 높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귀하게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세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말하였고 자식을 훈계하였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참 가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세상에서도 존귀와 영화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효도해야 인생이 기쁘고 인생이 행복합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자기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냐면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왜냐?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육신의 생명은 내 어머니로부터 생명이 왔어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믿어야 영생의 복을 받고요.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는 방법은 내 어머니를, 내 부모님을 잘 섬겨야 육신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늘이 높아도 어머니 은혜만큼 높지를 못합니다. 바다가 수천 미터, 수천 깊이가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세요. 부모를 격렬히 여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부모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화입니다. 예,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가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7시 40분경에 KBS 2방송 아침 방송에서 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2024년 5월 12일 KBS 아침 방송에서 왜 대한민국 65세 된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가장 많으냐 하는 것을 어느 교수가 나와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메모지를 가지고 오늘 앞에 적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65세 된,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65세 미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다 65세 됐고 우리 한길선 권사님하고 저, 예, 우리 강명자 사모님하고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데 65세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65세 된 대한민국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가장 많은데 65세 된 1년에 3,700명의 65세 된 노인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노하우도 있을 텐데 젊은 아이가 죽고 어린 아이가 죽었다면 그렇다 하지만 인생 65세 70년 80년 40에서 여러분 그 무서운 환란과 광풍을 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마음께 성도들은 다 노하우가 있은 줄 압니다. 첫째,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건강. 건강이 치명적 불치병으로 장기간 투병 생활할 때 노인들이 죽는답니다. 투병 생활이 힘든 것이죠. 그 불치의 병을 계속 하루가 지나면 고통이 오고 또 하루가 지나면 고통이 오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하니 투병 생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27%. 1,000명 중에 270명이 건강 때문에 죽는답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쪽방촌에서 라면 먹고 쪽방촌에서 평생을 살려니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경제 23%. 그리고 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로움, 홀로 된 것. 그것이 예, 18%입니다.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먼저 떠났을 때 홀로 된 그 마음을 가는 길 없어서 자살을 한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이것이 예, 모두가 불안합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전부 노인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노년에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우리가 친교실에 가면 다 있습니다. 예, 불고기도 있고 예, 닭고기도 있고 그리고요 저 태평양에서 잡아온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오늘 그냥 우리 서원사님도 가져오시고 또 우리 예, 정원수 목사님 사모님도 가져오시고 한권사님 또 이선희 권사님 많은 분들이 가져와가지고요 친교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예, 이민생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서 이 노인네들이 자살하는 법은 없습니다.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근데 지금까지 보건대 지금까지 폐지 죽는 노인은 내가 미국에서 못 봤어요.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예, 꼭 그런 거 주셔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하루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부 80만 노인네가 힘도 없는데 그거 두 장 한 장 그 끌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요. 아, 하루 얼마 벌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루 얼마 벌어요? 이게 디아가에 잔뜩 쌓아주면 3,700원 벌어요. 그런다고. 3,700원이면 여러분 입을 50이야. 아휴. 와와 가서 커피 한잔 안 사먹으면 되죠. 그거를 벌려고 하루 종일 비를 맞아가면서 그것도 싸워요. 이 집 저 집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고. 제가 그걸 봤습니다. 노년에 중요합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커피 마실 친구. 선후배 있어야 돼요. 야, 오늘 내가 좋은 일인데 맥단을로 와 커피 한 잔을 사줄게. 맥단을 가야 여러분 커피 그 다섯 명 와요 5분 안에 네, 얼마나 싸요? 그러면 다섯 명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우리 교회에서 친교 끝나면 예 윤희철 집사님을 중심으로 한대한 집사님 우리 멤버가 있어요. 예, 커피 한 잔 사놓고 4시간, 5시간. 당당하죠? 커피는 샀으니까. 예, 4시간, 5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요. 다 한 주간 있었던 거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년에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선후배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같이 골프 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모닝커피도 함께 할 친구, 함께 점심 먹을 친구, 예, 선후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김 목사, 예, 펌틴으로 나와 내가 아침 살게. 얼마나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는지 저 한 번도 시간 없습니다 하고 거역한 적 없어요. 다 나갔지. 2023년 MBC에서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참 저는 그 방송 보고 많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펭귄과 연어에 대하여서 MBC 방송이 예, 다큐 드라마처럼 촥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들의 출생과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여정을 그린 펭귄과 연어에 대해서 하는 걸 봤어요. 펭귄은 엄마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을요 아빠가 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알을 낳기 때문에 예, 다시 그게 이제 알이 부화가 되면 새끼가 나오면 또 엄마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곱게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빠는 예, 그 알을 4개월 동안 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런데 4개월 동안 품는데 그것이 거의 한 달은 한 달은요 영하 60도 70도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한답니다. 한순간 땅에 떨어지면 그냥 얼어서 죽습니다. 이 알이 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4개월 동안 자기 몸에서 이 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4개월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알을 위해서 전적으로 부화가 될 때까지 아빠가 펭귄의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면 저쪽에서 실컷 먹은 엄마가 옵니다. 엄마가 와서 그때부터 엄마가 알에서 부화된 새끼를 키우는데 아빠는 힘이 없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에너지 공급을 안 했어. 100마리 중 잘해야 2마리 3마리 산답니다. 아빠는 거의 다 죽어요. 지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새끼만을 또 예, 키웁니다. 그게 펭귄의 출생과 마지막입니다. 연어는요 자기가 한번 알래스카에서 알이 되어 이제 그것이 부화되어서 자기 새끼가 되면 예, 4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예, 온갖 것을 다 다니다가 4년째 되면 그게 그 연어의 순례길이 2만 5천 킬로미터입니다. 수많은 바다 전 아프리카를 갔다가 유럽 갔다가 예, 연어가 4년이 지나면 다시 GPS도 없는데 알래스카로 돌아옵니다. 이야. 알래스카에서 출발한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예, 수백만 마리가 나가서 어부에게 걸려서 죽고 낚싯대에 걸려서 죽고 돌아올 때는 그 물을 거치는 물을 헤쳐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에는 독수리가 있고 또 앞에는 곰이 있고 그 마지막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행길에 사람이 또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 물을 갖다 들여댑니다. 예. 알을 낳지 못하고 죽는 연어가 97%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에 걸려 죽고 낚싯대에 걸려 죽고 사람이 또 그냥 거의 다 왔는데 또 곰이 잡아먹고 독수리가 잡아먹고
그러나 이 연애가요 4년 후에는 정확하게 알래스카를 출발했으면 알래스카로 반드시 연애가 온다는 겁니다. 시베리아에서 출발했으면 시베리아로 가고 GPS도 없는데 4년 동안 떠돌이 하다가 돌아오면 알을 날 쯤에 되면 이 연어가요 붉은 색깔을 띕니다. 기침맥진에서 더 이상 이제는 그 고등어처럼 푸른 이 빛깔을 띄었던 이 연어가 마지막에는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이제 알을 날려고 90cm 되던 큰 연어가 나중에는 올 때는 40cm, 30cm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올라갑니다. 연어가요. 적은 숫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 오늘날에도 보면 또 지금 바닷가에 연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이것이 펭귄도 그렇고 연어도 그렇고 돌고 돌고 돌아 희생과 예, 자기들의 그 예, 고향을 찾아오는 그 연어의 그러한 이 연어의 성품 때문에 오늘날에도 바닷가에는 연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펭귄이 얼마나 많습니까? 펭귄도 연어도 자기의 엄마의 희생으로 계속 생명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펭귄이 이런 역사적 사건을 안다면 야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나를 이렇게 4개월 동안 큰 영하 60도 70도 되는 데서 땅에 떨어지면 그냥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거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한 알 두 알을 그냥 아버지가 그걸 품고 바람도 막아주고 눈보라도 막아주고 그래가지고 4개월 후에 그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 우리가 하물의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합니까? 예. 저도 예, 어머니 생각하면 참 많이 있지만은 예, 국문학교 때 소풍 간다고 하면 꼭 김밥을 싸주시고 예, 사이다, 예, 칠성 사이다 그거 싸주시고 계란 한 두 개 그 이웃집 가게 가가지고 그 맛동산 같은 그 가자 몇 봉지 이렇게 사줍니다. 그리고 그거 들러매고 예, 소풍을 갑니다. 그리고 또 예, 꼭 예, 100원 아니면 200원 돈도 줘요. 예, 그날은 그 소풍 가는 날은 봄 소풍, 가을 소풍, 운동회 하는 날은 예, 지금까지 제가 김밥을 먹어봤지만 어머니가 사준 김밥보다도 맛있는 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좀 예, 아주 뭐 유명 예, 명품 김밥이라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가보면 야 그냥 어머니가 주물럭 뭐 몇 개 넣어요. 예, 근데 그 김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는지 끝까지 저는 한 번도 김밥 하나를 냉긴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예, 밥 해주시면 그냥 맛있게 먹고 예, 그냥 땀 흘리고 여름에 놀다가도 라면 끓여주시면 라면도 맛있게 먹고 어릴 때 예. 그러나 그 어머니가 예, 지금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예, 어저께 우리 딸이 왔어요. 예, 꽃을 이만큼 사가지고 예, 참 그래서 이제 내일 아프리카로 병원으로 세미나 때문에 출장을 갑니다. 아마 그 병원에서 뭐 세미나 출장 보내면 꼭 우리 딸을 보내요. 이 세미나를 잘해. 뭐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병원에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의사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미국에서 한 7, 8명 가는데 우리 딸이 내일 아프리카로 가기 때문에 제가 8시까지 리딩 해가지고 딸을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데려왔다가 한 일주일 세미나 때문에 갔다 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꽃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예, 참 여러분들의 딸, 아들, 손자, 손녀들은 아마 꽃보다
것보다도 더 좋은 걸 선물을 많이 가져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마 귀한 선물을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에게 갖다 줬을 거예요. 고맙죠? 고마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된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된다는 거예요. 잘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는 것마다 그냥 막 볼밑듯 일어나고 하는 것마다 예, 뭐 증권도 만 불을 투자했는데 그게 몇 개월 지나니까 막 100만 불이 되고 2만 200만 불이 되고 예, 포물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예, AD 68년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2000년 전이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예, 두 어머니가 계셨어요. 기독교사의 한 어머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어머니입니다. 네로 하면 우리가 커바디스 또 뭐 이 기독교 영화를 보면서 많은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성을 불질렀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래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원형극장 앞에서 불을 질러놓고 태워 죽이고 기독교인들 또 사자들 굶주린 사자를 갖다 놓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 하면 폭군입니다. 이 네로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네가 이 어머니가 자기 남편 클라우디 황제를 암살을 했습니다. 네로 이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암살을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네로 황제를 로마의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어머니를 살해했으니 자식이 잘 되겠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불 속에서 그 생애가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의 68년 타리코네스 총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가 바로 네로 황제 13년째입니다. 13년 로마의 황제로 즉위할 때에 한 총독이 그 당시에 총독이 한 30명 됐는데 예, 타리콘네스트 총독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모든 총독이 예, 반란을 일으킨 총독에게 붙었고 네로 황제를 추출하는데 반대편에 모든 총독이 다 섰습니다. 결국에 68년 6월 8일 자기 비서 별장에서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합니다. 13년.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의 황제라고 선포하고 크게 예, 떠들었지만 13년 만에 네로 황제는 막을 내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입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그가 인생이 평안하겠으니 그러나 어머니께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인지 젊은 시절에 18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18살에. 그러니까 얘가 누지뱅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이 어거스틴 어머니가 야 너 그러지 말라. 너 방탕생활하지 말라. 방탕생활하면 안 돼.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미 벌써 여러분 20살쯤 되어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예, 폭력배 대장이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젊은 애들에게 애를 베게 하고 사생아를 낳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어머니가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어요. 마니교는 우상을 섬기고 저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전 반대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와 저주받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공로가 컸던 사도 바울 다음으로 어거스틴은 큰 자입니다. 크게 하나님의 글을 씁니다. 30에 돌아와가지고 장수하여 70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70에 세상을 떠납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30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복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님들 자녀도 잘 되고 또 효도 받으시고 또 효녀도 나오고 효자도 나오고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